한동안 우리도 장마로 피해가 컸었죠. 북한은 압록강이 넘쳤습니다. 건물 지붕 위까지 물에 잠길 정도였죠.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지역인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들을 연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봤는데 직접 구명 보트를 타기도 했습니다. 애민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는 거겠죠.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은 지붕 위까지 흙탕물에 잠겨 있고 논밭은 물에 잠겨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장마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4,100여 세대와 900만 평의 농경지가 잠겼습니다. 기차로 이곳 신의주시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축을 받으며 구명보트에 올라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침수된 지역들을 돌아봅니다. 지난 29일에는 물이 바퀴까지 잠긴 채 SUV를 타고 현장을 살피며 위험을 무릅쓰는 애민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 안에서 정치국 비상확대 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수해의 책임을 물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사회안전상을 경질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비상확대 회의에서는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복구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하는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수해 피해의 심각성을 당 정군 모두가 그 인식이 필요하던 측면, 주민들의 결집을 읽으면서 제2, 제3의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기는 것이 보이고, 이번 침수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은 현재 임시 텐트에 기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